용량이 넘쳐갖고 그래서 도라이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용량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흘러 내려갖고 그래가지고 도라이가 된 거예요. 이쁜 거니? 안녕하세요. 저기 이쁜 걸레 감 타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야? 5만 원. 5만 원 주고 감 타러 가요? 예? 아 박혜수님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감 타는데 거시기 일당 20만 원이요? 와.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화하고 저하고 써주면 안 될까요? 낮에 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놀면 뭐해? 사지 멀쩡할 때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를 태워주고 태우러 오고 태워주고 가야 되는데. 맞아. 태우러 오셔요. 그리고 일 끝나면 태워줘야, 또 우리 집까지도 또 태워줘야 되네. 요즘 그러더만 시골 가니까 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더만. 강지연님은 50만원이요? 나 그럼 강지연님으로 갈래. 강지연님은 뭐 해야 돼요 가면? 강지연님은 가서 뭐 해야 돼요? 혹시 몸 팔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오장님 기름값이 더 들어가겠다. 자, 우리도 감 가수원 했었거든요. 저희도 경상도랑 저 따는 거 얼마나 잘 따는 줄 알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 갔다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은 얼마 안 돼. 그리고 또 밥 먹는 시간, 잿놀이 먹는 시간. 아, 잿놀이라면 모르죠? 세차 먹는 시간. 그러면은 먹을 게 일하는 시간이 없어.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놀다 오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쁜 거님 갈라니까 20만 원을 하루 일당 20만 원이니까 우리가 갈라니까 써달라고. 아니면은 이따가 저기 뭐야 누구지? 세네님도 우리 세네 운영님도 요즘 알바 한다는데 감자 캐는 거 15만 원이요. 나도 그거는 할라니 감자 캐는 거. 알바로 감자 캐서 몇 개 갖고 와갖고 쪄먹고 그치? 이따가 그래서 몸 어디 소매시장 갖고 몸빼를 안 샀다. 몸빼를 입고 장가를 신고 그렇다. 어서오세요. 반가. 즐거운 토요일날 밖에는 아주 화려한 날씨. 감자 캐는 것도 힘들어. 나 강원도에서 살았잖아. 강원도에서 살았을 때 감자 겁나게 캤다고 내가. 그러니까 근무 중이라 답변 못 드려요. 양해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아 괜찮아. 일이야. 자.
누군가 나이 나가는 거
아니 산식이라고 했어요. 어제 어떤도 그 산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봤어요. 어. 다 어. 수리님 왕님 먼저 시작했어요. 수리님 왕님 아봉. 수리님 왕님 아봉 줬어? 오늘 저쪽으로 이렇게 다니까 사람 겁나 많아요.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어? 차도 엄청 막히고. 사람도 겁나 많아요. 차 지금 물이 막히고. 근데 씨발 왜 공연장에 입문이 아니냐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여긴지는 몰라요. 숨겨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프랭크도 싹 걸 거야. 지금 빨리 22일 날 이제 거시기. 예. 근데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펜션 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겠죠. 우리 프랭크드에다가 무료입장이라고 쓰면은 많이 올 거예요. 왜? 무료 입장. 아, 돈 내는 줄 알고 안 했으니까. 무료 입장? 알겠어요. 화면을 너무 크게 잡는다. 이렇게 난리예요. 이쁜데, 왜? 오늘따라 왜 볼살이 빠른 게 이상 어색해 보이죠? 아, 나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데? 머리띠 어디가 서문시장 사람들이? 네? 머리띠 이거. 내 머리라니까요! 내가 머리 이거 했잖아! 삐? 이거 하고 이거 한 지가 1년도 넘었어요. 삐 안 떴어. 이거 주황색 입을 때마다 이거 했어요. 요거만 봤어. 이거만 했어요. 이거 입었을 때 이거만 했어요. 그만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자, 엘라동스님, 일단, 천상제.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매장하면서 정상에 소나시 만나면 누구시라고 그랬죠? 딸이 딸이 맞니?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 언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우 진짜 저 떡도 아니 떡 저 저기 떡이 아니라 저기 반별차 반별차 근데 오늘은 희한한 게 있잖아. 19금으로 가네요? 예? 19금으로. 나는 19금인 거 뭐가 몰라. 응. 나는 태어나서부터 밟아갖고 태어나가지고. 응, 그치. 50금이요? 50. 네, 나 50개였네. 근데, 어른들은 왜 다 과부들로 나서? 아니, 왜 수컷들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 에이. 아, 차려줘. 에이, 됐어. 됐어, 진짜. 에이, 사들어요. 사들어요. 작동, 반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대게. 내가 분명히 수박 끓이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빠야, 아버지. 엄마빠야, 빨리 드려. 예? 아빠 줬죠. 아, 아까 거는 아까 거고, 내가 수박 끓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지금 잘했죠? 부장님. 잘했어. 부장님 왜 이렇게 뭐야, 1,000원짜리 밖에 없어? 여기 와요. 저 잘했죠, 부장님. 반짝. 잘 바람. 아, 잘 바람. 부장님, 제가 잘했어요. 아니, 안 써도 되는데. 저기, 서다 형님, 일단, 어? 일단 또 점심. 이게 점심 공연 보고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녁 거를 본대요. 그러면 밤에 가시기 전에 응? 제 숙소에 좀 잠깐만 들려주세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 친구인데? 네? 아니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응? 진짜요? 네. 난 어디가 있냐? 이게 찾아서 가시는데? 진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짧게 해주세요. 응? 빨리 가야 되나요? 저녁 먹고 바보 같아. 에? 야, 저녁 먹고. 아니, 점심 드시기 전에 잠깐 숙소에 가서 얘기하고 가십니다. 아, 얘기도 아니야. 그냥 지금 오셔서. 사모님이 멋있어 보여. 그럼 그냥 어디 갓길이나 산길에 가고 그냥. 이게 잠자는데. 얼굴에 자국이 났는데 이게 안 올라왔어요. 이거 젊었을 때는 금방 올라오는데 나이 참은 게 이게 늦게 올라와요. 이따 저녁 공연 때나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찍으세요. 자, 저 힘든 일 잘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출발. 버전님, 책 좀 보세요, 위에. 내려봐. 응, 내려봐. 뭐가 있어? 5시간 돼요? 스튜디 맞니? 5시간 데이트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지? 그냥 감자 텔레요. 자, 장미님도 그러잖아요. 저 감자도 텔레요. 자, 가자! 전 노래. 정한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을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다운로드를 하는지 알려주실 분 계셔. 소중한데. 해바라기. 리모티콘. 숙식 제공해준다고요? 이쁜 걸리? 아니 숙식 제공을 해준대요. 이쁜 걸리면 우리 거기에서 풍년까지. 아니 밤에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숙식 제공을 해? 밤에는 와서 공연을 해야 된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에 몇 시까지? 7시까지는 데려가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어. 엄마. 여태 어제 형수가 너무 이쁘다 썼다가 아봉 다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쁜 형수친 소중한 네 아봉. 아봉 아봉 응들이. 자 가자.
삼겹살이나 드시오. 콩도 들어있어요. 콩도 들어있고, 완전 건강식떡이에요. 공주 불사손님, 감자떡 내 것도 남겨놔. 아니, 그리고, 서울 강영민님, 이왕 해놓고, 아, 넉넉하게 한 세 박스 정도 해오지. 한 박스 딸랑 적어. 김은혜님이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 김은혜님. 저거는 저도 욕먹는 거네. 이거 받아갖고 다 나눠 주거나면 시끄러워. 뭘 먹냐고. 다음에 어디서 지금 먹고 싶은데! 뭐든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응? 서방님도 그래. 차를 타고 가다가, 응?